수학이 어렵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지금 열리는 수학 체험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함께 가보시죠. 학생들이 3355 모여 로직 퍼즐을 풀고 있습니다. 완성된 퍼즐 그림에 구슬을 올렸더니 열쇠고리가 됩니다. 토끼도 도라에몽도 퍼즐만 맞추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로직 퍼즐로 이렇게 퍼즐 맞춘 다음에 열쇠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초반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대전 용산고등학교의 수학 체험전. 수학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빗상자도 만들어보고 세팍타크로 공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규칙성을 배웁니다. 나무를 꽂으며 놀면서 기하학적 구조물을 만들어가 등차 수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되거나를 알고 수학에 좀 더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더 재밌게 배우는 것 같아 좋아했어요. 삼각형 만들기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봤던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몸으로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공포심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되게 좋았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생활 속의 수학을 통해 수학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학습 욕구도 높여줍니다. 학생들이 보다 수학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쉽고 그리고 또 내 옆에 바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학 학습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것처럼 수학도 마냥 재미없고 어려울 거란 색안경을 벗고 보면 흥미로운 과목입니다. EBS 스쿨 리포터 남궁솔입니다.